애니몰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 테드 김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어디냐면요, 진주 펄라쿠아에 도착했습니다. 네. 좀 많이 놀랐어요. 일단 들어가서 사장님께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살짝 들어갔다 왔는데 그냥 들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야, 예, 저 솔직히 일단, 얘기해서 예, 저도 놀랐습니다. 어. 예. 일단 들어왔을 때부터 일단 그냥 와가 나왔습니다. 아, 그쵸? 예. 뭐 천천히 한번 돌아보죠. 뭐 일단 이거는 DK가 좀 많이 놀랬던 어항이에요. 예, 이것도 다 놀랐어요. 예. 뒤에 이제 햇빛처럼 이렇게 조명 효과를 내주셨고. 예. 예. 와,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블락 배치하신 거랑 진짜 대박이다. 요 저 뒤에 저런 거를, 야, 그 전 이런 게 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펄 아빠. 예. 이거 진짜 뭔가 딱, 예? 정체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불상 있는 제목 같다. 아까 살짝 돌아봤는데 여기 미니 여왕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이쪽 라인에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한 손 한 뼘이에요. 예. 아, 그냥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도. 야, 이런 것들도 지금 25.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오른쪽, 아, 왼쪽 입구에서. 예. 와, 야, 극단적인 하이 어항이랑. 네. 가방 사이즈랑. 네.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네. 어때요, 선생님?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좀 네이처 스타일인가요? 네이처 스타일. 네. 이런, 그리고 네이처랑 하이브리드 타입을 좀 많이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감각이 엄청, 와, 엄청나네요. 진짜로. 야, 이제 중앙 메인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어항. 일반 넉자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안에는 보자. 야, 키티 테트라가 있네요. 키티 테트라가 하스타투스 옛날 테트라라고도 불렸죠. 아. 네, 키티 테트라. 하스타보다는 얘기가 나아요. 구조가 좀 덜하더라도. 아. 와, 세겠어. 이쪽으로 돌아요? 예. 우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요? 예. 이야,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좋은데 저는 솔직히 얘기할까요? 예. 이거 예. 입구에 있던 이 왕이랑. 아. 그 다음에 여기 피네티피다 저 좋아하잖아요. 이어와 나중에 그건 얘기하시고. 아, 이런 게 있군요. 네, 이거 한번 이제 계속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 뒤에는 전형적인 음성 수초로 꾸며진 이런 어항이고요. 이거 알비노 체리바보인가? 와, 진짜 빨갛다. 오. 알비노 체리바보가 있나? 빨갛다.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거요? 이거 원래 이렇게 좀 꾸미고 싶었어요. 테드님 주저를. 네, 예전에. 한번 해보시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 두자. 두자 강풀인 것 같아요. 이거랑 뭐 비교할 거 같아요. 높이를 많이 높여서 여기도 여기 비율이 어떠라 하는 것 같고요. 아, 난 이거 진짜 너무 질리는데? 보면 조명 두 개를 잡아놓으세요. 잠깐만 이렇게. 이거를 수초를 탁 하게 식재를 해놓으시니까 물고기들 안 쓴 거 앞에 나와있네. 여기는 관상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도 센스 있으신가요? 아, 이게 너무 좋네.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잠자리 이 디테일 진짜 잠자리 진짜 같아요? 잠자리. 와, 이거 펜던트 조명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펜던트 조명은? 네. 이렇게 쓰는 건데. 네. 이렇게 계속 말하시는 이번에 수족관 투어하면서 펜던트 조명을 다시 새롭게 제가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제가 대충 달아놨어요. 네. 네. 아, 이 수조 진짜 깔끔하다. 근데 다이아몬드 테트라네요. 블랙 네온이랑. 좋아하는 건 아는데요? 저요? 네. 뭐요? 피네티피다. 어, 피네티피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보다 전 이게 더 좋아요. 아, 딱 사이즈가. 와, 너무 예쁩니다. 피네티 한번 볼까요? 잠시만. 와, 여기 위쪽까지 꽉꽉 찼어요. 와, 예쁘다. 와, 이 수조 특이하네요. 약간 이 또 안개 스타일 맞죠? 네. 이런 게 대세이기도 하고 확실히. 전 이런 게 좋아요. 어디 가던 간에 이런 약간의 디테일. 이 뭐 디테일 어떤 이게 물 또 개구리 살아있다. 뭔 소리예요?
이 정도면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놀랬지? 네, 놀랬어요. 아, 나 진짜 놀랬어. 이 끼 때문에 물 떨어뜨리시는 거겠죠? 네. 맞죠? 나 이 개구리 두 마리 진짜 놀랬어요. 아, 이제. 오, 여기 개구리가 여기 또 있네? 아, 그니까. 전 저거만 봤는데. 나 진짜 놀랬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여기 보고요. 네, 여기 안 가요? 네? 아, 거기부터 보고.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와. 요거는 좀 색상이 약간 신기한 것 같거든요? 백스크린을 네.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와, 왕이 다 크다. 아, 진짜. 왕이 크고 깔끔하고. 되게 예쁘다. 그것도 예쁘네, 이거. 이런 구조 배치랑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소형왕들. 네,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오, 이런 것도 예쁘네. 아, 특이하다. 아, 시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네. 세우셔가지고 돌을. 아, 여기 사람이 있어, 밑에. 와. 그런 아시는 거죠? 너무 세심하게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이런 피규어들 네, 조합 이런 것들. 정글 같아요. 여기 맞는. 와, 근데 개구리들이 디테일이 좋네. 와, 진짜. 물도 이렇게 흐르는. 이건 진짜 아닌가? 에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와, 근데 어떻게 진짜 같지, 이거? 이 새 이름이 뭔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키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위에요. 예, 예. 진짜인데? 무쇠수족이요. 자, 이렇게 어항 세팅해 놓은 데는 이쪽이고, 저쪽 안쪽으로 하면 또 생물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 안 했는데? 와, 엔젤 어항. 이거 미쳤다. 좋아할 것 같네요. 사람들이? 아니요. 제가요? 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위 보세요. 이렇게. 근데 조명들이 다 펜던트 타입이에요. 네. 진짜 여기 오니까 왜... 좀 그렇네요. 개새 같습니다, 펜던트가. 아. 개방감도 시원하고. 네. 야, 이 오토바이 잘한 거 보세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쁘네. 진짜 예쁘네. 이 수조. 수조는 야 보살이 잘하고 이 빽빽하게 수조 밀생한 거 보세요. 3년. 이거 제가 듣기로 아까 3년 정도 이렇게 수천 밀생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예. 대단합니다. 이야. 와, 이거 뭐? 자연이네. 잠자리. 오, 잠자리. 언제 날아가세요? 아, 예, 무서워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일단 이 쇼룸에서. 예. 제일 마음에 드는 왕 하나. 저요? 예. 이거다. 예, 일로 와보세요. 전 이거죠. 뭐요? 아, 이 영화? 네. 왜 마음에 들죠? 그냥 저 제 스타일 아닌가? 이렇게 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풀밭처럼 이렇게 있고 네. 저는 이거죠. 저? 네. 어, 예쁘다. 그냥. 저는 안 물어보시나요? 어떤 건가요? 뭘 것 같아요? 느낌에 이거요, 이거. 이거? 네.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건 아니고요. 일부러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요수죠. 써 있네요. 예, 요수. 예, 예. 요수죠, 괜찮고요. 예. 그다음 요수,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요수죠. 왜 두 개 고르세요, 이거? 또 고르고 싶은데.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거 이런 느낌이 있죠, 우리나라에?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안 가요. 하겠습니다. 안 가. 빨리 와 빨리. 안 돼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저희 지금 전국을 투어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술들. 자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백화들 먼저 와. 여기 생물실 맞죠? 생물실이에요. 근데 생물실 같은 거. 네. 수쳐드릴 게 사람이 너무 많아. 어? TK 아닌가? 잘 찍고 있죠? 어, 예. 시점. 예. 본인이 구경하지 말고 이거 핸드폰을 찍어야죠. 아, 그렇죠. 와. 애니멀로우 TV.